안녕하세요. 지구촌 집밥 꽁불TV입니다. 꽁불하면 커리 많이들 떠올리시잖아요. 오늘은 오랜만에 바지락 커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바지락 커리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생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바지락이 사시사철 나잖아요, 요즘에는. 그래서 구하기도 쉬우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. 여러 가지 커리와 같이 곁들여서 드셔도 좋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봐 주세요. 그럼 이제 양파부터 볶아볼까요? 냄비에 올리브오일을 두르시고요. 여기에 양파, 친 거를 넣어서 캐러멜라이즈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. 그래도 밀크 캐러멜 색이 나도록 잘 볶아주세요. 아주 가끔씩 타지 않도록 저어주시면 되고요. 시간은 조금 걸리니까 천천히 따라해 볼게요. 양파가 이렇게 곱게 색을 냈으면 여기에 다진 마늘, 다진 생강을 넣고요. 다진 생강입니다. 너무 센 불에다 하면 이렇게 튀어요. 중간보다 약간 낮은 불에서 살짝 향이 나도록 볶아주시고요. 여기에 베트남 고추 1개 정도나 아니면 페페론치노 한 3개 정도를 굵게 부셔서 넣어주세요. 여기에 오이를 조금 더 넣어주시고요. 홀토마토 통조림을 넣을게요. 그리고 홀토마토 통조림을 넣었으면 마스카르포도 주걱으로 잘 으깨주고 수분이 거의 날아갈 정도로 되직하게 페스토 정도로 졸여주시면 돼요. 불을 조금 올리고요. 이제 여유롭게 졸여보겠습니다. 이렇게 페이스트화 시킨 토마토 소스에 A를 넣고 A는 커리 파우더와 카이엔 페퍼, 그리고 강황 잘 섞어주세요. 그리고 여기에 소금을 좀 넣어줄게요. 소금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. 왜냐면 우리 바지락을 넣어야 되는데, 바지락은 아무리 해감을 해도 짠 맛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. 바지락 저는 한번 이렇게 화이트 와인 또는 정종에다가 정종 조금 넣고 살짝 한번 이렇게 삶아냈어요. 왜냐면 저는 신선할 때 사왔는데 냉장고에 하룻밤 뒀더니 약간 혹시나 싶어서 그 냄새나 그런 걸 빼기 위해서 한번 했는데 그냥 생 바지락 넣으시면 돼요. 해감하고 깨끗하게 씻은 바지락. 저는 오늘 이렇게 준비했고요. 잘 섞어주고 여기에 육수를 넣을 거예요. 당육수요. 꽁불 당육수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한 팩에 뜨거운 물한팩 섞어서 사용하시면 돼요. 바글바글 끓으면 이제 저희는 코코넛 밀크를 넣을 건데요. 코코넛 밀크 넣고 그리고 혹은 생크림을 넣어도 되는데요. 오늘은 코코넛 밀크 넣을 거예요. 잘 섞어서 액체와 위에 크림이랑 잘 섞어서 사용하셔야 돼요.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분량의 코코넛 밀크를 넣어주시고요. 또 끓기 시작하면 뚜껑 닫지 마시고요. 그대로 약불로, 중약불로 낮춘 후에 뭉근하게 끓여주시면 돼요. 15분에서 20분 정도 뭉근하게 끓여주시면 돼요. 뚜껑 안 덮는 게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. 커리 끓일 때 팁이에요. 커리가 이렇게 잘 끓었으면 여기에 미리 준비한 생바지락 잘 넣고 풀어주세요. 그리고 또 껍질 붙은 바지락을 넣어주시면 돼요. 뭉근하게 5분 정도 끓여줄게요. 그리고 요 5분 정도 끓이는 동안에 저희는 템퍼링을 준비할게요. 비번 스파이시 오일을 만들 건데요. 커리 잎 그리고 머스터드 시드, 파프리카 파우더가 들어가는데 머스터드 시드 따로 준비 안 하셔도 혹시 피클링 스파이스 있으면 피클링 스파이스를 분량대로 사용하시면 돼요.
이번에 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데요. 비번에 있는 스파이스 오일을 만들어서 아주 뜨겁게 데운 후에 커리가 뜨거울 때 부어줄 거예요. 잘 보세요. 여기에 스파이스 오일, 삐에 들어있는 모든 재료를 끓인 후에 바로 뜨거울 때, 이것도 뜨겁고 이것도 뜨거울 때 부어주세요. 보세요. 자글자글 끓이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해주셔야 풍미가 훨씬 더 좋아져요. 이때 잘 섞어주시면 돼요. 커리의 풍미도 훨씬 더 극대화되고요. 맛이 훨씬 더 진해지니까 꼭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요. 아까보다 훨씬 더 먹음직스러운 커리 컬러가 되지 않았나요? 오일도 살짝 보이면서. 나는 조금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어 하시면 여기에 생크림을 조금 더 넣어주시거나 하면 되는데요. 버터를 넣어주셔도 좋아요. 이제 리필라프 만들어서 같이 곁들이면 참 맛있을 것 같고, 오늘 요건 냉동 보관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. 사실 아무래도 조개류다 보니까 만드시면 바로 드시는 게 좋겠죠? 다음날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시간엔 바지락 커리를 만들어 보았는데요.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커리 자체는 원래 시간이 조금 소요되므로 좀 넉넉하게 여유가 있을 때 만들어 보시는 게 좋고요. 오늘은 바지락으로 만들어 보았지만 요 메뉴는 치킨 윙 혹은 닭봉 뭐 이런 걸로 응용하셔도 괜찮습니다.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. 맛있고 유용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아시죠?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